I wanna be happy, happy, happy.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팀입니다. 앞전에 영상과 같이 총 비용은 11만 450원에 21A짜리 배터리 팩을 한번, 자, 초보자들도 할 수 있게끔 배터리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하이박스 배터리,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중국에서 알리에서 산 46,902원짜리 배터리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케이블이 없어서 지금 현재 밸런스 케이블을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이 밸런스 케이블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잘 설명을 드리고, 납땜을 이렇게 해서 지금 밸런스 케이블을 이렇게 달아주었고요. XT60이 되어있는 걸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체크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2,568원을 주었고요. 지금 현재 체크해보면 ES, 3S, 4S, OS, 6S 이렇게 체크가 되고, 저희는 4S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배터리 전용계를 표시계를 놓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13.14 나오고요. 3.28, 3.28, 3.28, 3.28 네 셀이 다 동일하게 3.2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잘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이 체크기는 하나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하나 달아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테플론 테이프로 다 감아서 마무리를 해줄 거고요. 배터리 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먼저 그냥 이 상태로 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테플론 테이프로 다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절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밸런스 이거 단자 다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쇼트만 나지 않게끔 마무리 하겠습니다. 팩은 다 완성이 됐고, 배터리 셀이 틀어지게 되면 기부 이퀄라이저 가지고 충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압의 셀을 맞추고 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밸런스 충전을 한번 해줘야 되니까 밸런스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빼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시가체 포트, 대전류전자,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먼저 이렇게 다 타공을 다 했습니다. 이쪽은 손잡이 타공, 그 다음에 이쪽엔 시가잭,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휴대폰 충전기 USB, 그 다음에 이쪽에 스위치, 여기는 대전류단자 2개. 이거는 배터리 전장계인데 벌써 제가 이쪽에 타공을 해가지고 부착을 해주고요. 이렇게 지금 다 뚫어서 여기는 고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타공하는 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타공은 스텝드릴이나 그렇게 이용하셔가지고 다 구멍을 뚫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요거부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납땜을 하지 않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대전류 단자부터 먼저 이렇게 풀으셔가지고 다 풀어줍니다. 이쪽 안에다가 마이너스, 전 이쪽에 마이너스를 할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잠궈줍니다. 잠궈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링, 그 다음에 잠궈주고 꽉 조여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보니까 13mm, 13mm, 14mm도 아주 꽉 조여줍니다. 13mm로 꽉 조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잊어버리지 않게 여기다 놔두고, 자, 이 시가잭 포트 요쪽에다 꼽아주고요. 시가잭 이렇게 요걸 풀으셔서 정확한 위치에 잡아주시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돌려서 끼워주고요. 얘도 똑같이 요걸 빼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주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배터리로서 나오는 전선은 14게이지를 썼고요. 14게이지, 그 다음에 요 시가잭에 들어갈 거는 다 16게이지로 이렇게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거는 람보 19mm고요. 저는 오늘 릴레이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릴레이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요 스위치로만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사용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하고 문제가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해서 릴레이가 없다 그래서 뭐 불이 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달 이상을 썼기 때문에 안전하고 괜찮은 제품 중에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사용하시면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좀 불안하다 그러면 저는 오늘 휴즈를 연결하지 않을 텐데 이 플러스 단자 쪽에 휴즈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시가잭에 휴즈 하나 연결해 주고 또 시가잭에 휴즈 연결해 주시고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 람보 거 19mm 20A 최대 20A까지 버티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커넥터 5핀 커넥터를 이용해서 모든 걸 다 연결할 겁니다.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이쪽에 연결하고 요거는 32A까지 버티는 그런 커넥터예요. 여기에서는 32A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배터리에서도 겨우 40A짜리 BMS가 달려있기 때문에 21A인데 배터리 용량이 40A짜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류 단자로는 40A까지 BMS가 출력을 할 것이고요. 요거는 이 시가잭 두 개와 시가잭 한 개와 휴대폰 충전은 요거 32A로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커넥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커넥터로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마이너스는 이런 식으로 커넥터로 16게이지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먼저 이거부터 마이너스부터 연결을 할게요. 이쪽이 여기 보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마이너스거든요. 밑에 마이너스 하나 꼽아주고 꼽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쪽에 마이너스 꼽아주시고요. 꼽아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플러스도 동일하게 이쪽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도 플러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단자선이 이쪽에서 하나 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링 단자 요게 이 사이즈가 M8이기 때문에 여기가 M8인 사이즈의 링 단자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거는 제가 그 금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한 뭐 20개에 1,000원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이게 20개에 1,000원 그런 식으로 해서 링 단자를 구매하실 때는 여기의 사이즈 이 나사의 사이즈를 보면 M8이니까 요걸 M8로 주문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전선은 16게이지니까 16게이지부터 몇 게이지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쪽이 그럼 그걸로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사이즈 그 다음에 전선의 사이즈는 16게이지다 그러면 그런 업체에 링단자 파는데 보면 다 사이즈랑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8 여기다 꼽아줍니다. 밑으로 꼽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먼저 요거는 지금 XT60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배터리가 이렇게 XT60으로 제가 하나 링단자 똑같이 이렇게 해줬고요. 좀 길게 빼줬어요. 더 짧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배터리는 플러스의 순놈이기 때문에 앞놈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할 건 자 플러스의 연결인데 자 이 플러스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요 커넥터랑 이거랑 같이 팝니다. 그래서 여기 쪽에 저번에 영상에서 스위치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연결할게요. 여기에 있는 출력되는 부분 여기에 출력에 플러스를 연결해 줄 거예요. 이쪽에 출력 플러스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 단자는 연결을 먼저 해 주겠습니다. 얘는 플러스 이쪽에 링단자 넣어주시고요. 이제 더 이상에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여긴 잠궈줍니다. 이쪽에 나사로 자 이쪽에는 나사로 잠궈주었고요. 이쪽도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연결해줍니다. 마이너스 연결해주고 또 마이너스 한 단선을 이쪽으로 밑으로 하나 넣어줬죠.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배터리랑 연결된 잭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체결해 줍니다.
나사 체결 최대한 조여줍니다. 조여주시면 이렇게 배터리 팩은 나와 있고요. 배터리는 지금 끼지 않고 요거부터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스위치는 먼저 빼주고 나와볼게요. 자, 플러스부터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여기는 1cm 정도 까면 돼요. 그냥 손톱으로, 실리콘 전선은 손톱으로 딱 잡고 뜯으면 되고요. 자, 요거는 와이어를 다 열어줍니다. 다섯 개. 아주 쉬워요.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이쪽에 플러스, 여기는 이게 뭐야? 시가책 포트. 그 다음에 끝까지 밀어주신 다음 끝까지 밀어놓고 하나 잠궈줍니다. 하나 잠궈주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 잠궈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스위치 선에 지금 플러스에 하나 연결해줬고 여기가 전원이 들어오는 공급이 되는 거죠. 공급 플러스에 하나 연결해주고 이 빨간 선과 이쪽이 출력 단자잖아요. 그러면 출력 단자 두 개 다 연결을 하나하나씩 해줄게요. 이쪽에 스위치에서 나오는 출력 단자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는 LED 불이 들어오게 하는 플러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배터리 표시계 플러스 여기다 연결해 줍니다. 자, 연결해 주었고요. 마이너스 연결해 줄게요. 마이너스도 똑같이 이거를 커넥터를 다 열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끝에서부터 1cm 다 이렇게 잘라 주셔 가지고 안에 하나 깊숙이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잠궈 줍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 마이너스를 하나 해줘야 LED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LED를 하나 체결해 줍니다.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 주시고요. 잠궈 주시고요. 배터리 잔량계 이거 마이너스 또 넣어 주겠습니다. 또 잠궈 주시고요. 끝까지 안 넣으면 이렇게 잠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고 잠궈 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람보 스위치 이렇게 스위치를 맞춰서 안에 넣어 주십니다. 넣어 주고 이걸로 잠궈 줍니다. 그다음에 잠궈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맞춰서 끼워 주시면 돼요. 연결은 다 됐고요. 전원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마무리 해줄 겁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연결이 되는지 볼게요. 자, 연결이 다 됐고요. 저쪽에 하나 연결 안 했네요. 이쪽에서 마이너스 하나를 마이너스 쪽에도 연결해줘야 됩니다. 이쪽 마지막 남아있는 커넥터에 마이너스를 연결해줍니다. 자, 다 잠궈줬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놔두시면 되고요. 쇼트가 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놔둬줍니다. 그럼 마무리가 다 됐고요. 배터리 팩 그대로 밸런스가 뒤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배터리 팩을 넣어주겠습니다. 배터리 팩 넣어주고요. 배터리 팩 넣어주고 전원 이거 전원 XT60 넣어줍니다.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는 밑으로 딱 상태로. 자, 이 상태로 하면 이제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원을 키면 자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끝.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아주 쉽죠? 엄청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그 다음에 손잡이 연결해 주겠습니다. 손잡이 여기 풀으셔가지고 그대로 꼽아 주시고요. 아주 조그만 걸로 했어요, 기업장이. 이렇게 꼽아 주시고 이쪽에 이렇게 잠가 주시면 돼요. 손으로 잠가도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잠기면 이 하이박스가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만 잠그셔도 뭐 풀릴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여주고 그 다음에 잔향계 표시기에 스위치를 딱 넣어주시면 불이 들어오겠죠. 자, 짜란. 그 다음에 배터리팩에 좀 움직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하고 이런 걸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양 사이드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로 이런 스티로폴로 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딱 조여주시고 위쪽에 또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태로 하고 잠궈주시면 돼요. 자, 자, 이 상태로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가잭, 그 다음에 QC 3.0, 그 다음에 여기는 PD C타입 이렇게 충전기 하나 넣어주시고 깔끔하게 요거는 시가잭 포트 하나 넣어줬고요. 대전류 단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스위치를 끄면 다 꺼지게끔 대전류 단자는 살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오늘은 21A짜리 파워뱅크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보조배터리로 뭐 집에서 사용해도 되고 뭐 캠핑가서 간단하게 휴대폰 충전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뭐 선풍기 그런거 돌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용하셔도 되고 대전류 단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자동차 배터리를 보조배터리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XT9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링 단자로 해서 한 8게이지 정도로 본네트부터 빼와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셀토스 보조배터리를 한번 만들어서 똑같은 걸로 의자 밑에다 의자 밑에다 놔두고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는 좀 변형이 돼서 제가 본 배터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플러스는 이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의자 밑에 연결을 해가지고 앞쪽에 휴즈 달아주고 알터로 인해서 충전을 하면 150W 정도 충전을 하는데 지금 그게 꽤 됐거든요. 1년은 좀 안 됐지만 7, 8개월은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배터리 셀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충분하게 뭐 블랙박스 돌리고 하는 거는 한 3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캠핑 가가지고 간단하게 휴대폰 충전하거나 간단한 것들은 이쪽으로 빼서 간단하게 빼서 쓰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귀여운 나만의 파워뱅크 이렇게 만드시면 자작했다는 기쁨도 있고 이렇게 이쁘게 한번 간단하게 다 뭐 납땜 이런 공부 없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은 초보자들도 만들 수 있는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ybe I'm just lost again.